하루 종일 나무 밑에만 있을 거야? 아, 더워서 손가락도 꼼짝하기가 싫어. 온몸에 땀이 줄줄이야. 어, 진짜? 그럼 청량사가 보이겠네. 네? 뭔 소리야? 주지스님이 그러시던데, 땀 흘리면 청량사가 보인다고? 그건 날씨가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힘들어서 나는 땀을 말하는 거거든. 청량사가 해발 890m나 되는 연화봉 중턱에 있어서 가려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야. 아, 난 힘든 건 싫은데. 그래도 청량사가 품은 12비경을 안 보곤 못 베길걸? 청량사는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봉선사가 중건한 대사찰로 신라 불교의 요람이야.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때 사찰이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청량사는 지금도 문수보살, 지장보살, 16나안이 봉안된 훌륭한 기도 도량이라고. 그럼 힘들어도 봐야겠네. 잘 생각했어.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청량사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청량사로 고고! 청량사 창건 때문에 일손을 찾아 마을로 내려갔던 원효대사는 우연히 뿔 셋 달린 소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뿔이 셋 달린 소라니 참으로 역물입니다. 에이, 그럼 뭐합니까? 맨날 지멋대로 이리저리 날뛰는데. 이 모습자, 또 이렇게 날뛴다니까요. 멈추라니까. 제가 조용히 시켜보겠습니다. 아마 안 될걸요. 하지만 날뛰던 소는 원효대사가 다가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졌죠.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찌하신 겁니까? 이놈이 이럴 놈이 아닌데. 괜찮으시다면 청량사 창건 불사를 위해 이 소를 시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든지요. 그렇게 스님은 뿔 셋 달린 소를 데리고 청량사로 향했습니다. 이제 네 이름은 삼가구다. 삼가구야, 청량사를 창건해 함께 잘 살아보자. 삼가구는 청량사 창건을 위해 일하다 안타깝게 창건 하루 전 그만 생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삼가구야,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그렇게 삼가구를 묻고 며칠 후 삼가구의 무덤 위에 삼가구처럼 가지가 셋 달린 소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량사 창건을 보고 싶어 삼가구가 환생했구나. 그래, 이제 소나무가 되었으니 오랫동안 청량사를 지켜보며 서 있거라. 삼가구를 닮은 삼가구송은 긴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도 청량사를 지키며 부처님의 뜻을 지켜가고 있답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치? 아직 감탄하기엔 이르거든. 청량사엔 그것 말고도 신기한 게 또 있다고. 그게 뭔데? 응진전 뒤에 있는 동풍석. 동풍석? 동풍석이면 동쪽 바람, 바위, 뭐 그런 건가? 땡! 바람에 움직이는 돌이란 뜻입니다. 아... 좋아. 동풍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동풍석 전설로 고고! 아주 오래전 한 스님이 절터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다 봉화 청량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좋은 길지가 있다던데. 명당 중에 명당이 있긴 한데 가보시겠습니까? 더 올라가야 합니까? 바로 여기! 에? 언제 바위가 생겼대? 이곳에 사찰을 짓겠습니다. 에이,
아니, 바위가 이렇게 큰데 어찌 사찰을 짓습니까? 아, 이깟 바위야.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요. 자, 바위가 떨어졌으니 내일부터 절을 지으면 되겠어. 이튿날 청량산으로 향하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 바위가 돌아왔습니다! 응? 바위가 돌아오다니요? 스님이 밀어버렸던 바위는 발이 달린 것처럼 어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부처님의 뜻일 터. 바위를 피해 절을 지어야겠어. 스님은 바위를 피해 사찰을 지었고 그 바위는 한 사람이 밀어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동풍석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